오늘은 신명기 24장 7절 한절인데요. 유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팔 경우에는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죠. 요즘 누가 유괴를 하나? 이 말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고 이 말 속에는 조금 더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유괴와 종으로 삼고 판 사건이 한 군데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 대목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18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꾀하죠? 죽이기를 꾀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잠깐 앞을 보실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형들이 멀리 양떼 소떼를 몰고 나가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심부름을 오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음식도 좀 갖다 주고 또 잘 하는지 살펴도 보고 아버지 심부름차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합니다. 저기서 낯익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동생이 아니라 꿈꾸는 자예요. 여기 꿈꾸는 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비아냥이 섞인 그런 의미입니다. 저 꿈쟁이 아니야. 그리고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죽일 것을 도모합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점점 다가오자 그를 묶죠. 이 속에 담긴 의도는 이렇습니다. 네가 꾼 꿈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꿈이 정말 네 말대로 실현이 돼? 하고서는 그 꿈을 무참하게 박살내는 광경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는 이렇게 돼 있죠. 21절 보시면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네 꿈이 어떻게 돼? 자, 그 꿈대로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고 구체적으로 실현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 그 꿈을 무참하게 박살을 냅니다. 죽이려 했다는 의도가 하나님의 꿈을 망가뜨리려 했다 그 말이에요. 망가졌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28절 우여곡절 끝에 한 형제의 말림으로 이제 죽이진 않고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에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원래 죽었을 생명이에요. 근데 누가 말렸죠? 유다가 말립니다. 25절 볼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서 그냥 죽이진 않고
애굽 상인이 마침 지나가니까 애굽 상인에다가 은 20에 팔아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두 번 팔리죠. 연거푸 팔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꾀임에 빠지고 유인이 되어서 팔려가요. 정확하게 오늘 신명기 24장에 소개된 두 가지 항목이 요셉의 일생 속에 그대로 경험되어집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유인한 자를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요셉을 유인하고 요셉을 판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해져야 될 정확한 응징과 대가는 무엇이어야 옳습니까? 죽어야 돼요. 그게 신명기 율법이에요. 맞죠?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43장 창세기 43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피 묻은 요셉의 옷을 형제들이 거짓말로 야곱에게 가져가서 우리가 어디 갔다 오니까 이 피 묻은 옷만 남았습니다. 아마 짐승들이 물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셉은 죽은 걸로 돼 있어요. 죽었어요. 누구에겐? 아버지에겐. 그렇게 피 묻은 옷을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죠. 그리고 요셉의 존재는 이 가정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장면이 바뀌어서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온 천하에 기근이 듭니다. 그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결국 동생 앞에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아직 동생인 줄 몰라요. 근데 동생은 대번에 알아보죠. 실험을 하죠. 은잔을 감추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누가 볼모로 잡히냐 하면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요. 볼모로 딱 시므온을 잡아놓고 너희들 아무래도 첩자 같다.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고향 땅에 막내가 있다면서 자기 친동생이에요. 그 막내를 내 눈앞에 데려오면 너희들이 거짓말이 아닌 걸 내가 확인해 주겠다. 그래서 동생을 보고 싶어서 동생을 데리러 보냅니다. 시므온을 볼모로 남겨두고 형제들이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전부 가나안 땅으로 그냥 돌아와요.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이 뒤집어집니다. 이때 유다가 또 나서요.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만약에 시므온을 베냐민을 도로 데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제 목숨을 담보로 하십시오. 자, 그래서 9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죠?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두 번에 걸쳐서 유다는 한 번은 요셉의 목숨을 면케해주고 한 번은 자기 목숨을 뭐하죠? 담보를 합니다. 뭐 때문에? 유인되고 종으로 팔려간 요셉 때문에 유다가 담보가 돼요. 여기서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그게 누구죠? 오늘날 또한 우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전부 한 사람을 유인하여 꿰어서 종으로 팔아버린 존재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죽였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율법적 실수였어요. 그리고 마땅히 그들에게 가해질 응징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담보로 나서죠. 그리고 유다는 후에 이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49장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을 보세요. 야곱이 임종 전에 열두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나들 하나들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죠.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뭐하리로다? 절하리로다. 잠깐 앞을 보실까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을 한대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누가 꾼 꿈입니까? 요셉이 꾼 꿈이죠. 재밌는 것은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을 누구에게 가서 성취시킵니까? 유다에게 가서 성취시켜요. 유다가 그 꿈을 결과를 봅니다. 네 야곱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결론 맺는가를 우리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시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어느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는 겁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실로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자, 이건 누가 꾼 꿈의 내용이에요?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요셉의 꿈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내가 죽을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신명기 24장 7절의 율법적 요구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종으로 팔아 못 박아 죽이게 한 대가로 다 죽어 마땅한 것이 신명기 24장 7절의 율법의 요구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요구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하면 내가 죽을 자리에 오실 그리스도가 대신 죽을 것을 감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구원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명기 24장 7절로 다시 가서 본문을 새롭게 보십시다. 7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정확하게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인생도 이 율법의 요구에 비껴설 자도 없고 비껴갈 자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이 끌려가고 유인되어 종으로 팔려간 것처럼 그렇게 만든 자가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한 대가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종으로 팔려가고 끌려간 그림 속에 오실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설명하죠? 유다지파를 통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만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오셨고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신명기 24장 7절이 말하고 싶은 구속사적인 원리라면 이것이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원리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화두가 뭘까? 그 이 본문 가지고 뭐 하라는 걸까? 자,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았어요. 아, 마땅히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구나. 우리는 그를 유인한 자요 판자였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주고받당할 자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쓰나미 같은 죄에 묶이고 사망의 유혹이 되어서 끌려가고 유괴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더듬이를 열어서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주변과 이웃을 보면 죄악에 묶이고 죄악의 유혹이 되어서 유괴되어 사망으로 사망 유희를 하죠. 죽음의 쓰나미에 떠밀려 다니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일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우리를 왜 그런 구속의 은혜를 먼저 허락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본문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것. 왜 우리를 그렇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앞뒤 구절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 자체가 주동사도 아니고 주목적어도 아니에요. 18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뭘 주었어요? 직분을 주셨으니.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우리는 신명기 24장 7절의 율법의 요구처럼 대가로 죽어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그 공의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덧씌워져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괴되고 속아서 종으로 끌려다니는 수많은 이 땅에 죄에 묶이고
어둠의 권세에 묶여 떠밀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눈을 열어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 말씀을 부탁하셨다고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신명기 24장 7절이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 요구하고 있는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캠퍼스로 일터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은혜와 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60년이 더 복돼야 돼요. 그 사명은 뭘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 정세가 많이 불안하죠? 이제 가장 불안한 집단이 북녘 집단이에요. 과거 사회주의가 붕괴될 때 거의 예고가 없었어요. 사실 밑바닥에서 금이 많이 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듯이 사회주의가 하루아침에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북한의 붕괴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알아요. 지금도 우리는 국내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가장 먼 땅끝인 북녘에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통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대박이 아니에요. 정말 오랜 60년의 세월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지하에서 광명의 날을 위하여 기도해오던 저 지하교회가 우리의 형제들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평양에 무너졌던 옛 성전 터들이 꽃이 피고 회복이 되는 백두산 소나무 찍어서 기도원 만들고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고 선배들이 소원했던 그 꿈들을 우리가 보게 해야 돼요. 그게 정말 민족의 대박이에요. 4만 불이 대박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이런 정치인들의 헛구호에 속아서 그런 쪽으로 국가 운영과 경영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시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이 백성들이 무엇에 묶여 있고 어디에 팔려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선험적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